들어볼게요. 엄마 상식 들어본다.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아이템 뭘까요? 청진기의 일의 꿈이죠. 운명장수를. 엄마 너무 높게 들었어. 언제나 긴장의 끝을 놓치지 마시고. 자, 일의 꿈! 무병장수를 이뤄줄 수 있는 훌륭한 의사대라고 청진기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 다음 아이템은요? 엄마 도와 좋아하는 돈. 자, 중학교에서. 자, 역전이에요, 역전.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앞에 고위 관직 관료, 판사, 검사, 변호사 돼서 사회에 정의 수여하는 멋진 남성이 되라고 마패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명치실! 자, 건강과 장수를 의미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아이템인데 신기하게도 이제 엄마 아빠들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템이었어요. 자,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 뭐가? 판사법. 요거는 마패랑 비슷한데 요거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 정확하게 연결을 해드려요. 자,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 붓!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붓을 준비해줬는데 나중에 서원이가 이 붓 잡고 정말 공부를 잘하게 되면은 엄마 아빠 두 분 다 본인 닮아서 공부를 잘한다고 제가 듣기에는 소식적에 우리 서원이 아빠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데 봐봐 서원이가 통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네사 손재주를 의미하는 이렇게 바로 훌륭한 의상 디자이너의 의미가 담겨있네요. 자, 이렇게 다 설명드렸죠? 다 설명드렸어요. 근데 역전이 현대사회에서 쓸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돈 주세요. 돈. 하나 이거 잡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올블랙으로 차려입으신 어머니께서 우리 서한이에서 5만원짜리 준비했었고 좋아요. 자, 이제 엄마는 그 중에서 서한이가 뭐 잡았으면 좋겠어요? 돈이요. 아빠는 어떤 거야? 아빠는 어떤 거? 돈이요. 엄마가 쟁반 올리면서 돈잡이 시작하게 하객님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어이구. 빠르게 오른손으로 또 왼손 손짓기를 잡는 거는 지난 3일 동안 서한이 엄마 아빠가 서한이 데리고 얼마 지옥했는지. 자, 어쨌거나 서한이가 이렇게 청진기를 잡았고 돈을 잡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본인의 인생의 스토리텔링을 완성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객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서한이의 앞날을 꾸준히 응원해 주시고 서한이의 오늘 무사한 돌잡이를 완수한 미션 성공에 대한 서한이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